이북과 전자책을 PDF로 저장하고 싶으실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는 이북 PDF 변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애크로뱃 데스크탑 앱을 이용한 이북 PDF 변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스크탑에서 애크로뱃 앱을 실행해 주세요. 앱이 열렸으면 좌측 메뉴에서 PDF 만들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환할 이북 파일을 선택할게요. 파일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요. 변환할 파일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애크로뱃 PDF 변환 기능을 사용하시면 엑셀, 워드, PPT, 이미지 파일 등 파일 포맷에 제한 없이 원본 소식 및 퀄리티 그대로 유지해서 변환 작업이 가능합니다. 변환할 파일을 선택하셨다면 하단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자, 변환이 완료되면 새 창에 PDF가 열리게 되겠죠.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해서 원하는 파일 이름으로 변경하시고 데스크탑 내에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시면 이북 PDF 변환하기 완료입니다. 자, 이북 PDF 변환 작업은요, 데스크탑 앱뿐만 아니라 애크로뱃 온라인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한 거 알고 계셨을까요? 자, 애크로뱃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PDF 변환 기능을 찾아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변환 페이지가 열리게 되면 변환할 파일을 파일 선택 버튼 클릭하고 업로드하고 변환이 완료된 파일을 저장 및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북 PDF 변환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반대로 PDF로 작업한 파일을 필요한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크로뱃 PDF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변환한 PDF 파일의 텍스트 및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고요. 주석을 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편집 작업을 실행해 보세요. 애크로뱃 PDF에 더 많은 꿀팁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